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018년도요. 자, 우리 기사, 공사 기사 여러분 이제 2회 우리 전기 기기 풀이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2회 시험에서는 지난번 1회 때 시험보다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이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시험 문제가요. 여러분 직류기가 네 문제, 그다음에 동기기가 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이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유도전동기도 네 문제. 자,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정류기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때 비해서 여러분 이제 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7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계산 문제 1문 7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이제 그 공식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한 5개에서 6개는 맞을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쉬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도 여러분 느끼신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한 게 뭐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우리 기사 시험 문제는 그 기존에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된 문제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됐죠. 기존에 없는 문제였죠, 전혀. 그러나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은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출 문제 같은 것만 푸셔가지고 문제 다만 막 이었다 그냥. 그러면 점수를 10개도 맞기 힘들다는 과락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과목이든 요즘은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번에는 아주 상당히 많이 출제됐죠. 우리가 보통 이 앞전에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많아야 여러분 뭐한 5문제 뭐이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도 꼭 이해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문제를 푸는데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형은 여러분 B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 그 시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B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기계는 당연히 41번부터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 1번, 2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요. 자, 변압기 1차가 Y 직선. 자, 2차가 자, 델타죠, 완전. 또 1차가 델타, 자, 2차가 Y 직선은 자, 모든 게 똑같죠. 자, 이 Y 델타 델타 Y는 자, 1차와 2차. 자, 1차와 2차의 유상차를 뭐라고 하죠? 바로 다른 말로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1차와 2차의 유상차를 다 다른 말로 각변이라고 하죠. 각변이. 네, 각변이. 자, 그 각변이가 자, 바로 여러분 y 델타 y는 델타 y는 자, 30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0도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30도는 이제 330도 같죠. 그다음에 이제 150도도 있고요. 210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10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0도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은 자, 델타 델타. 자, YY. 자, 이 델타 델타 YY는 여러분 이제 각변이가 자, 몇 도가 있죠? 여러분 0도가 있고 180도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은요. 자,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전부 어때 슬립이 5%. 자, 2차 한상의 저항은 0.5입니다. 이 전동기 기동 토크를, 자, 기동 시 토크를, 자,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려면, 자, 2차에 몇 옴짜리 저항을 달면 됩니까? 라고는 문제죠. 자, 그때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비례추이, 그 공식에 보면요. 자, 이거죠. 자, 그때 여기가 이제 2차 외부 저항이잖아요. 자, 이 2차 외부 저항을 여러분이 구하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문제처럼 기동식, 기동식. 야가 몇 음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 야는 당연히 1이죠. 이제 여기 에스다시는. 왜요? 기동시 슬립은 1이니까요. 그죠? 기동시는 야가 몇 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때 자 R은 여기 R을 1로 놓는 겁니다. R은 S분의 1-S의 R2가 나오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기동시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의 크기로 기동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전부와 또 슬립이 오는 거죠. 전부와 슬립이요. 근데 이번에는 최대 토크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우리 유도등력이 토크 곡선이죠. 자, 이것이 여기가 전부와 토크죠. 이게. 그러니까 이때 슬립이 바로 이게 전부와 슬립이죠. 그러니까 최대 토크죠. 여기가 최대 토크죠. 그때 슬립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최대 토크 슬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의 크기로 기동하려면 그때 여기 야가 몇 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당연히 그때는 최대 토크 슬립이 와야 되겠죠. 여기 슬립이요. 최대 토크 슬립. 네. 이것도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물론 계산 문제도 있지만은요. 자, 야는 이제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니까 전부와 슬립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립이 5%니까 0.05.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권선 저항은 0.5. 라고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면 여러분 답은 여러분 9.5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는 것도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